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다음 달 민선 8기 제주 도정이 후반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지원 등을 제주시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자신의 과수원에 지은 무허가 조립식 건물이 논란이 되자 바로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제8대 제주도의원과 4.3 평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농업인 출신의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1996년에 과수원에 지은 무허가 조립식 건물 한 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루빨리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리고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건축물 등재 의무가 없었지만 법 규정이 바뀐 걸 이번에 알았다며 바로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2005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삼 시장이 매듭 짓지 못한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오등봉 공원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가칭 오등봉 초교도 개교가 늦어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을 어느 선에서 합의 볼 거냐. 사업비가 증액되면 분양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없는 축제로 방향이 잡힌 들불 축제도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축제 계획을 잡겠다고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지원 등을 제주시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중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분야인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키우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갭 인증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농지 비율이 70%에 달한다면서 계량기를 달고 노후관을 교체한 뒤에 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